이집트인들은 알았던 것을 그렸고 그리스인들은 본 것을 그린 반면 중세 미술가들은 느낀 것을 그림 속에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다. 서양 미술사를 모범적으로 기술한 미술사학자 에른스트 곤브리히어의 탁월한 통찰력이 묻어있는 문구입니다. 이 말은 창작에 있어서 미술가들의 미학적 태도를 두고 한 것이지만 미술을 대하는 감상자들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도 유효합니다. 가치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결정하고 그 관점은 미술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종교적 신념을 작품에서 표현했던 중세가 지나고 르네상스 사람들은 보고 있는 세계를 모방하는 데 관심을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각적으로 경험한 세계를 그대로 작품 속에 옮길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 바로 원근법입니다. 평면 위에 점을 하나 찍어둡니다. 그리고 그 점으로 수렴되는 선들을 그어봅니다. 점을 향한 선들 위에 대상을 배치하면 평면에 공간이 생긴 듯한 착시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2D를 3D로 바꾸어준 르네상스의 발명품 원근법입니다. 브루넬레스키를 비롯해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 그리고 알브레히트 듀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미술가들이 원근법의 원리를 밝히는 이론과 실험을 펼쳤습니다. 서양 미술사 최초로 수학적으로 계산된 원근법이 적용된 그림은 1427년경 화가 마사초가 그린 성 삼위일체입니다. 피렌체의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에 그려진 이 작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소예배당을 조성해 부호들에게 분양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가족 예배당을 가진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었지만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산타 마리아 노벨라 교회 벽면을 프레스코로 장식하면서 마사초는 실제 예배당의 공간감을 생생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원근법을 적용했습니다. 화가는 착시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제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원통 모양의 천장을 그려넣었습니다. 그림의 실제감과 현장성을 부여하기 위해 당시 흔히 볼 수 있었던 고전적인 기둥과 둥근 아치와 같은 건축적 요소를 사용하였습니다. 성삼위일체에 나타나는 건축물과 거의 동일한 형태를 브루넬레스키가 피렌체에 지은 오스페달레 델리 인노센티, 그리고 건축가 알베르티가 만토바에 지은 산탄드레아 성당 파사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레초 출신의 화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는 1470년대 회화에 있어서의 원근법이라는 글을 통해 원근법의 이론적 근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는 제단아 세례를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분석해보면 얼마나 정교한 수학적 계산에 의해 화면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 활동한 안드리아 만테냐는 독특한 시점으로 죽은 그리스도를 애도하는 장면을 담았습니다. 감상자가 안치된 그리스도의 시신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도록 선택된 시점입니다. 시각적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극도로 단축시켜 묘사하였습니다. 원근법을 통한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만테냐의 또 다른 대표작은 만토바 팔라초 두칼레의 신혼의 방 천정에 그려져 있습니다. 벽면 전체가 벽화로 장식되어 있는 가운데 천정 벽화는 하늘로 열려있는 건축구조를 모방하고 있으며 그곳을 통해 그림 속 인물들이 방 안을 내려다보는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르네상스 만능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원근법을 적용해 그린 최후의 만찬은 평범한 수도원의 식당을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룩한 현장으로 바꾸어버렸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더욱더 실감나는 묘사를 위해 대기 원근법과 경계를 뿌옇게 흐려버리는 스푸마토 기법을 고안해내기도 했습니다. 원근법은 그림뿐만 아니라 건축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건축가 브라만테는 밀라노 산타 마리아 프레소 산 사티로 교회의 개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형적으로 기존의 교회를 확장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건축적 형태의 왜곡을 통해 시각적 공간 확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정면에서 앱스 쪽으로 시선을 던지면 깊은 공간이 조성된 것 같지만 측면에서 관찰하면 형태가 왜곡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가 발명한 원근법은 수백 년 동안 서양 미술사가 지켜온 절대적인 원칙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원근법을 통해 추론해낼 수 있는 것은 서양 미술사를 움직여온 중요한 미학적 원리가 시각적으로 경험한 세계에 대한 모방과 재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원칙과 같았던 원근법의 지배가 깨지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반입니다. 보고 있는 듯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 경험 그 자체를 그리면서 새로운 형식의 미술이 등장했습니다.
원근법적 공간이 하나의 시점으로 대상을 보았다면 여러 시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심지어 시점이라는 것이 무의미한 작품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기계적으로 세상을 완벽하게 모방해내는 카메라의 발명은 미술가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했고 점차적으로 미술은 관념화되고 개념화됩니다. 그렇다고 원근법의 역사가 그대로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미술가들이 본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이상 비록 고전적 원근법은 고리타분한 유물이 되어버렸을지라도 원근법과의 치열한 대결은 새롭게 보는 방식들과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